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는 광주에서 여름철 꼭 가봐야 할 피서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정말 특별히 꼭 가보셔야 할 피서지입니다. 바로 숲인데요. 그중에서도 전남의 첫 국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과 올해 전라남도가 대표적인 전남의 숲캉스명소로 선정한 국립나주숲체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숲에서 즐기는 여름휴가 숲캉스, 아낌없이 주는 숲으로 함께 가보시죠. 들리시죠? 이 공기 좋고 지적 있는 새들의 소리. 마음이 편해지는 게 저마저도 독서를 하게 하는 마성의 숲. 그런데 숲 에너지가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맑은 에너지가 가득한 숲으로 가서 다시 채워봅니다. 숲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휴가. 아, 좋다. 지리산 자락이 자리 잡은 구례수목원. 눈을 감으면 자연의 느낌은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눈을 감고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매미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리산 숲속 한가운데 폭염과 스트레스가 있을 곳이 없죠. 무당씨하고 무당굴레 하면 되겠다. 그치? 자연의 감각을 채웠으니 이제 친구들을 만날 차례. 자세히 보면요. 검은 물 잠자리도 조용히 잘 있고요. 하트 노린재야 안녕.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는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나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자연과 함께하면 조금 씻겨 나가고 좀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숲은 일단 사람이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만큼 자연과 인간이 가까울 때 그 안에서 더 평안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구례수목원과 함께 자연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곤충 관찰인데요.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알아보고 또 곤충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예요. 자, 지리산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죠. 느낌이 어때? 뭔가 매끈매끈해. 매끈매끈해. 책에서만 보던 곤충을 직접 보게 된 아이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구나. 친구도 한번 만져봐. 귀여워. 장수 풍뎅이야, 너도 좋지? 그냥 만지는? 우와, 용감하다. 갑자기 강제 터치를 당할 줄이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맞을게. 잠깐만. 아, 불현듯 떠오른 애벌레의 추억.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두 번째 생체 체험은 여름 필수템이죠. 밀짚모자 꾸미기. 빈 밀짚모자를 채우는 건 오늘 만난 숲과 숲 친구들. 검은 물 잠자리도 그려놓고요. 숲이 준 영감도 담아봅니다. 숲캉스의 추억이 담긴 밀짚모자의 숲입니다. 와, 시원시원한 형광색의... 한번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잠깐 모자 벗어줄 수 있어요? 뭘, 어떤 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바다고 이게 산이거든요. 오. 이거 쓰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질 거예요. 시원해질 거예요. 깜짝 이벤트, 미꾸라지 잡기. 바닥이 타일이라서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미꾸라지들이 숨고 피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미꾸라지 잡기 대작전에 출전했는데요. 미꾸라지가 뛰어봤자 손바닥 위죠. 잡았어! 제가 하나도 못 잡았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통통 튀는 즐거운 생태 체험이었습니다. 잡았어!
미끄러지가 너무 미끄러웠고 잡기가 좀 어렵고 막상 잡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일단은 여기 환경이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서스름 없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숲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라남도가 추천한 숲황스 명소 나주 숲체원입니다. 개원 3년째 금성산 자락에 폭 안긴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뭐 줄을 만지고 계신데 뭘 만지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슬랙라인이라고 하는 활동이고요. 유럽에서 지금 많이 스포츠 활동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줄타기 혹시 아시나요? 남사장패 외줄타기? 그 외줄타기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스포츠 활동이고 직접 저희가 라인을 잡고 위로 올라가서 외줄타기 남사장패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점프도 하시고 높게 뛰고 내려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는 거고요. 하시고 한 발 한 발. 쉬워 보였는데 처음부터 파도 타는 것처럼 줄 위에서 요동치더라고요. 급해서 윗줄을 잡았는데 더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조금씩 이제 균형이 잡혀지고 있어요. 근데 균형이 잡히시면은 옆으로 걸어가는. 앞으로 한 발 내딛는 전진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게 진짜 침 나왔어. 심기일전 다시 도전. 초집중하니까 균형 감각이 좋아졌습니다. 박수. 지저귀가 난리 났는데 지금. 너무 빨리 안심했을까요?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자마자 바로 줄 밖으로. 아우. 균형이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게 이 스포츠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려왔는데 제 머리는 지금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런 스포츠 즐기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숲체원으로 숲캉스 온 가족들이 슬랙라인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보이나요? 지금 이게 모기장 안에서 슬랙라인 특강을 듣습니다. 첫 도전자는 경기도에서 온 민우네. 하나, 둘, 셋, 넷. 아버님 손만 딱 잡아주세요. 손 잡아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땀이 닿을 것 같아요. 첫 걸음마를 뗐던 그때처럼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다 보니까 많이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거침없이 즐기는데요. 자연과 초고속으로 친해지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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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 하자. 우유 잘했어요. 숲은 인간을 치유한다 그럴까? 그런 뭐 정신이든 몸이든 또 일단 공기를 들여마시면 상쾌하고 상쾌한 공기를 통해서 몸도 정신도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올 여름 숲에서 찾은 휴식과 마음의 여유, 몸의 균형과 재미, 뜻밖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 숲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은 여러분들 숲에서 이겨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